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지난해 6월 동구 학동 붕괴 사고와 같은 시공사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무너져 내린 신축 아파트 외벽.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건축 잔해들은 수십 미터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연이어 붕괴된 가설 펜스로 수십 대의 차량이 매몰됐습니다. 11일 오후 3시 46분쯤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공사 중인 201동 건물 23층에서 34층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외벽이 무너져 내린 지상 39층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다행히 시민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구조 당국은 추가 피해가 우려돼서 안전 진단 후에 재진입할 예정입니다. 건물에 추가 사고가 우려돼서 광주시에서는 안전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 소방당국은 안전진단이 끝나는 대로 인력을 투입해서 사고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CNB 뉴스 정윤철입니다.